나는 세상인데 방금 보셨죠? 네, 오늘은 7월 7일 그리고 저의 계절기 중간고사는 7월 10일 네 그렇습니다. 3이 남았습니다. 물론 공부는 그래서 3일 남은 관계로 오늘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은 지금 밖이 너무 덥기도 하고 So hot. 그래서 씻기도 귀찮고 방금 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하시죠. 제가 배우는 개인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공부는 물론 조용히 하는 것도 맞지만 시끄럽게 떠들면서 완전 집중해서 하는 것도 공부 중 일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이 가는 거예요. 저는 유아대 수석교수예요. 매력학과. 여러분이 학생인데 제가 교수님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1번. 우리 학생 여러분 이걸 다 그냥 따따따따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개인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중심 핵심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뭔가 말하면서 하니까 집중 아니에요? 좀 조용히 해서 해볼까? 여유를 즐겨봅시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선생님은 제 학점이겠죠? 다음에 봐요. 안녕.